배우 염정아와 전소민이 주식에서 완전히 손을 뗐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4일 첫 방송한 JTBC 드라마 클리닝업에 출연 중이다. 클리닝업은 내부자 거래 정보로 주식을 시작한 증권사 미화원들의 이야기로 염정화와 전소민은 상한가를 노리는 용역 미화원 역을 맡았다. 첫 방송을 앞두고 2일 진행된 제작 발표회에서 염정화와 전소민은 주식 경험담을 들려줬다. 염정아는 주식을 전혀 하지 않다가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조금 시작해봤는데 너무 알아야 할 게 많다. 이제 안 할 거다. 그냥 막 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전소민도 여유가 공부가 필요하다. 감으로 하면 안 되는 분야다. 나도 관심을 가지 않고 살다가 자기 계좌를 터봤다. 그런데 나와도 맞지 않는 것 같다. 주식이란 빼야 할 대를 알아야 하는데 바로 바닥으로 떨어졌다. 욕심을 버리고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 나는 감으로 해봤는데 감으로 할 건 아닌 것 같다라고 했다. 배우들은 주식에 학을 댔지만 이들이 연기한 클리닝업 주인공들은 2회 만에 주식으로 대박을 터뜨렸다. 그러나 행복도 잠시 내부 정보를 빼돌리기 위해 설치한 도청기가 발각될 위기에 처하며 향후 떡락 상황이 예고되고 말았다. 클리닝업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10시 반 JTBC에서 방송된다. 아래는 관련 영상이다. 도혜민 기자, 하이민, 두의 터프 포스트, 케야. To wash the soul.